이제 호르몬 치료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이 질출혈이나 유방통입니다. 보통 질출혈은 35에서 40% 정도에서 나타나고요. 유방통은 한 10% 정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다른 질병을 일으키거나 하는 위험한 증상은 아닙니다. 이제 호르몬을 투여했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고 호르몬을 투여함에 따라서 저절로 소실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2, 3개월 투여하였을 때도 지속되면 이런 질출혈이 적은 약제로 변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꼭 여성 호르몬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성 호르몬과 같이 쓰는 프로게스틴이라는 호르몬에 의해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게스틴이라는 호르몬을 좀 바꿔보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호르몬 치료를 시작할 때 이런 이제 호르몬 치료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많이 못 들으셔서 이제 막 출혈이 된다든지 유방통이 있으면 상담 없이 중단하시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이제 호르몬 치료 전에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고 이러한 부작용이 어떤 다른 나쁜 질병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그런 이제 증상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좀 지속적으로 사용해 보면 이런 증상들이 해결이 되고 또는 해결이 안 되면 호르몬 약제를 바꾸면은 모든 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일이 없습니다.